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행정사 1차 대비 그 민법 총칙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아, 여러분이 뭐 제일 먼저 그 책, 어쨌든 새로운 책이 나왔으니까 맨 앞에 머릿말 한번 잠깐 가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 아는 것처럼 작년에 2015년도에 이제 3회 시험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 이제 4회 시험이죠. 그래서 요새 그 자격증 시험과 관련돼서 자격증이라는 게 쉽게 해서 뭐 우리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 법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할것 없이 온갖 자격증 시험에서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출문제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 중요성이 어느 시험에 상당히 큰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이렇게 기출문제 중요성이 크냐라고 생각했을 때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도 아마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출제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에? 왜냐하면 저도 이제 거꾸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보면 새로운 지문을 한 다섯 개를 다 집어넣다 보면 오류가 생길 소지가 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출문제 중에서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사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도 기출문제가 좀 적용이 안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단지 우리 시험 문제를 보면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가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다른 시험에서 나오고 있는 그 기출문제도 좀 약간씩 여기다 문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기본서가 두 가지인데, 어떤 스타일들은 요새 이제 그야말로 이론만 딱 집어넣는 기본서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이론 밑에다가 뒤에다 이제 기출문제 이렇게 달아놓고 문제 넣는 이제 그런 책도 있는데, 제 책에다는 여러분들이 좀 빨리 정리를 하기 쉽게 하도록 나중에 객관식 문제집이고 그거하고 별도로 좀 이것저것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35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35페이지 책이 35페이지가 오면 35페이지에 뭐 OX 문제,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OX 문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38페이지 가보면 38페이지가 기출문제와 핵심 해석 문제 했을 때 1번 하면 행정사 3회, 그러니까 작년 문제죠.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 우리 나왔던 문제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세무사 2012년도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밑에 보면 우리 행정사 1회, 4번 문제 보면 주택거래사 16회 해서 각종 우리 시험하고 유사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만 있는 건 물론 아니고요. 40페이지가 6번에 사법고시 2002년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쭉 넣어놨는데, 예를 들어보면 사법고시 2002년도 문제가 보면 거기 나와 있던 지문들 판례들이 다른 시험에 내려오고 내려와서 돌고 돌고 있고 뭐 이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한 군데다 모아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느냐 하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철저하게 법전 체계에 입각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목차를 한번 잠깐 가보는데요. 목차 한번 잠깐 가보면 제1편에서 민법 개관 이렇게 써놨죠. 그랬을 때 민법 개관 해놓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느 책이나,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을 몇십 권 썼는데, 책을 쓸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긴 좀 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다 이제 서론, 어떻게 보면 주관식 문제 쓸때 아니면 뭐 총설이라든가 이런 식의 해당의 개념으로 그냥 개관해서 하나 붙여놓은 거니까, 보시는데 이제 이쪽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시험에 직접 안 나올 수는 있으나 대단히 중요하다. 에? 시험에 안 나올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게 민법의 기본 밑에 있는 뿌리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넘어가서 제2편에 이제 민법 총칙에서 나와 있는데 타이틀이 고 애매하게 됐죠, 사실은.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민법 총칙이라기보다는 거기다가 타이틀을 좀 바꿔보세요. 민법 총칙 대신에 그냥 법률관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다 제2편에다 법률관계 이렇게 하나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3편에 거기서 보면 거기서 법률행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편 뭐 소멸시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에서 어떤 의미로 이제 해놓은 거냐 하면 그 우리 민법 총칙을 가지고 한번 쭉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한번 나눠 놓은 거예요. 그맨 끝에 보면 여러분이 민법전을 붙여놨어요. 제가 317페이지 가면은요. 그래서 붙여놨고 그다음에 최근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 그 상개념문을 다 붙여놨어요. 아, 하는 김에 그래서 해놨는데 여러분이 먼저 317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세요. 317페이지. 자, 317페이지 가보시면 3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쭉 조문이 실려 있는데 여러분이 그 조문이 굉장히 좀 가독성이 뛰어나게 보기 좋게 해놨죠. 그 목차도 이제 부각시켜 놨고 그래서 맨 끝에 이제 184조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여러분이 법조문은 외울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자꾸만 찾아봐서 거의 외울 정도에 이를 정도로 자꾸만 찾아보는 게 좋으시다. 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적은 노력을 들이고서 가장 쉽게 점수를 맞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교재 바로 앞에 가봅시다. 자, 3페이지 한번 가보면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보니까 01번에 이제 민법에 의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부터 좀 하고 갑시다. 자, 보면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하고 처음 뵌 거니까 뿌리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가자고요. 아, 시작 자체를. 자,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 법의 뿌리가 어딘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법이 어떤 법인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저번에 그 메르스 사태인가? 뭐 이게 터졌을 때, 그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좀 못마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암이 걸려서 뭐, 그야말로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그분들은 그 메르스 사태 때문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죽을 사람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논조가 강했는데, 그건 사실 법적으로 본다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 법 중에 제일 위에 있는 헌법에서 가장 핵심 가치로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야. 인간의 존엄성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 영역 하에 있는 게 밑에 있는 법률, 우리 민법이 됐든 형법이 됐든 다그 영역 하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벌써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헌법에 반하는 사고방식이야.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법이 뭐냐? 우리가 배우는 법은 최소한 근대 이후의 법을 공부해요. 근대 이후. 근대 이전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서양사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중세에서 근대로 건너뛰었을 때, 이때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여쭤보면, 이게 가로지르 사건이 뭐예요? 하면 뭐, 산업혁명부터 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던데, 이게 소위 말해서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하고 비교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 것이 바로 혁명이죠. 그것도 무지막지하다. 그래서 대혁명.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왜 세계사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때 출마해서 루이 16세라는 사람이 목이 댕가당 됐죠. 단두대에서. 이 부인이 유명한 사람이죠. 마리 앙뚜아네트. 이 사람도 댕가당. 이 단두대 만들었던 길로틴이라는 사람도 댕가당.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계급이 타파됐다. 이 얘기는 근대 이전은 어땠느냐? 근대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왕, 귀족, 평민, 노예 하면 대표로 노예 같은 경우는 사람이긴 하되 얘들은 뭐야? 물건이야, 물건. 쉽게 해서 배탈집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근대 이후는 어떠냐? 이 계급이 타파되면서 인간은 평등이다. 인간은 자